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개소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한일 장신대 J캠퍼스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구TV 김명전 대표이사,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구TV 임원진들과 교계 목회자들이 함께해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웅 목사는 구TV 호남 전북본부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알리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며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TV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은 여기까지 오며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것 같다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콘텐츠로 성도님들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사무실은 좀 비좁지만은 콘텐츠를 통해서 호남 지역에 정말 좋은 소식을 실어나르는 구TV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TV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에 나선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TV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본사 사옥 기증 이야기 등 다양한 간증을 전하며 호남 전북본부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한일 장신대 배성찬 총장은 한일 장신대와 구TV는 서로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함께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이후 참석한 임원진들과 교계 내빈들은 현판식과 커튼식을 진행하며 구TV 호남 전북본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